자, 스위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인데요. 터널만 57km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탔을까요? 영상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인데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는 곳입니다. 네. 길이가 무려 57km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뭐 독일과 프랑스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네. 이 기차를 타고 관통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뚫었는데 그게 57km다. 세계에서 제일 긴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그 길이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뚫림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다. 여객보다는 주로 네. 화물 운송에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이 개통이 되면은 네. 운행 시간도 단축이 되고 차량들이 운행해야 될 부분을 모두 열차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네.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걸 논란이 별로 없었던 게 주민들에게 모두 의견을 물어서 자, 이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 텐데 당신들이 부담하겠느냐라고 국민투표까지 붙였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터널 건설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잠시 나왔습니다만 첫 승객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이탈리아의 총리도 나오고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첫 승객으로 탔던 모습 보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도요, 사실은 저게 터널이 생각보다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방향에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또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안반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연약지반이 나오면 보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우수한 선진국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14조 원이나 들여서 뚫었던 엄청난 터널인데요. 건설 비용이 7년간 걸려서 뚫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50km가 넘는 율현 터널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 알프스의 저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가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터널로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장시간 동안, 어쨌든 뭐 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터널 안에서 오랫동안 지나가게 되면 좀 답답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위스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이면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위스 광장에 지금 대형 포스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바로 이 기본소득 법안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이 투표에 찬반을 지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성인 한 사람당 매달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네,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78만 원을 매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네.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좋은 걸안 하겠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 부작용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 5월 6일에 미디어 그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64%에 이르렀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그런데 뭐 좋게 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한 달에 30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주자. 성인한테 300, 미성년자한테 78만 원. 누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겁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찬반 양론 지금 맞서고 있는데 네. 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이에게 이제 그 품격 있는 그런 네. 삶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실업자가 양산되는데 네. 그걸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찬성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대로 반대 입장이 오히려 더 강한데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돈이 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데 불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무조건 보장해놓을 경우에는 노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펴는 것이 반대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 달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한 달에 그냥 젊은 부부가 있다면 매달 600만 원씩 1년에 7,200만 원을 공짜로 정부에서 주잖아요.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덜 느끼겠네요. 물론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세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고액을 지급을 해도 네. 사실상 소비 진작보다는 어떻게 사회 전체적인 부가 쌓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험적인 이야기지 아직까지 저게 돼서
어떤 부작용,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마냥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고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일단 국민투표에 붙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대가 우세하긴 하지만 찬성하는 여론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죠.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국민투표하기 이전에 왜 좋고 왜 나쁜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건강한 어떤 정책적인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스위스야 이번 일요일날 국민투표를 하지만요. 네덜란드나 핀란드처럼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성인에게 매달 돈을 뿌린다는 정책이 하나둘씩 나온다네요. 여유가 있는 나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는 것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